공유를 빠르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작품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그리고 셋째 주 금요일 이렇게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캐나다의 온도가 50도가 넘었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죠?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자, 가열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요, 야, 이거 능길 삼촌입니다. 능길 삼촌. 이거 이제 한번 제가 또 서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데 포스터 느낌 있다. 근데 아, 근데 배우의 포스가 또 있는데 굉장히 외국인 같아요. 러시아 사람 같아. 저기 비닐하우스 옆에 이 능글능글한 능길 삼촌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자, 능길 삼촌 원작 안톤 체홉이고요. 스토리 포레스트 제작한 거예요. 자, 2021년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합니다. 자, 배우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나와요. 이거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을 안고 인터파크에서 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넘어갈까요?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게스트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능길 삼촌에서 엄마 명화 역을 맡은 강혜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극 능길 삼촌 연출을 맡게 된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각색 감사합니다. 와. 네, 번안도 좀 아, 받아서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연출이 여기 나올 때 굉장히 고심 많이 했다고. 네.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미리 모니터링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제가 나오면 이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괜히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혜심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작품 하시는 거죠? 네, 두 번째. 근데 1년 내내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 굉장히 편해요? 편한 거를 떠나서 저는 김현민 연출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노력해요. 오늘도 저는 유튜브 안 찾아봤는데 찾아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들도 굉장히 성의 있게 만나고 준비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일단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연출이죠. 아, 이 연출님은 그래도 찾아보고 오셨는데 선배님은 안 찾아보고 오시고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아니, 그거랑 좀 다르죠. 나보다 더 섬세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맞는 나는 거야. 덤벙덤벙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네, 저도 선배님과 함께 그 이 작품이 그 체홉 그 반야아저씨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체홉의 이야기를 선배님과 함께 좀 만들어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네, 즐거운 작업을. 체홉 작품을 번안을 많이 해서 하시던데 네. 그 체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연극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체홉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아. 그냥 학생 시절에는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체홉 작품을 읽으면서 예전에 100년 전에 계셨던 분들도 좀 모두 다 괴롭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체홉 작품이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아. 이제 체홉 작품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금 그 근현대사를 훑으면서 한번 그 4대 장막 시리즈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게 탄생한 이제 시리즈가 이번에 체홉 번안 시리즈라고 해서 계속 2012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작품으로 네, 반야아저씨를 번안해서 네, 능길 삼촌. 네. 그러니까 체홉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강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 잔잔한 얘기들을 쌓여가지고 나중에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 맞죠? 네, 아, 네 좋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심 배우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엄마 역할이에요. 반야, 그러니까 반야가 아니지 여기서 인물 얘기해도 돼요? 네, 영호 우리 영호라는 이제 반야 아저씨의 저기 우리 아, 반야 아저씨에서 반야 역할로 나오는 예, 영호의 아. 엄마 역할이에요. 아. 내가 소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예전에 가능했잖아. 아, 그럼요.
그 근데 지금도 소개시키면 해요. 그치. 그건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 능길 삼촌에서 그 능길이 어디예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이렇게 자연마을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많이 사셨는데 이제 공단들도 생겨나고 이게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지금은 네, 좀 애매해진 그런 마을인데요. 그 배경으로 해서 반야 아저씨의 그 반야의 모습과 좀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예. 아, 그 능기를 딱 선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4대 장막 프로젝트를 이제 번안해서 하겠다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했던 게 배경이 되는 지역들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들이 정말 많고 막 매연도 막 엄청나고 이런 곳에 이제 근데 그냥 소외됐죠. 잊혀진 마을이죠. 네. 그런 마을이 이제 능길이 이제 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처음에 구상을 할 때 포착이 돼서 네. 그 부분을 좀 반야 아저씨랑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그래서 능길이라고 네. 생각했구나. 나는 뭐 능길에 땅 사놓은 줄 알았네. 강혜심 선배님은 와 이런 모습 처음 봤어 이런 표정인데?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그랬구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이 작품 네 개를 끝까지 완성시키는구나 약간 감탄스러운 느낌? 아니 굉장히 낯을 가린다고 했는데 어우 초대 안 했으면 큰일 뻔했어. 나도 안 가려요.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할 얘기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 자 그럼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반야 아저씨와 능길 삼촌의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정서적으로 보자면은 원작은 좀 감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낭만적으로 찔레긴 텔레긴 그 지주가 이렇게 탁 기타를 연주를 순간순간마다 기타를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원작은 약간 아름다운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감상적으로 지금. 이 작품이 약간 락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약간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내 상상이 그렇게 자극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 좀 다르죠. 처음 시작했던 목표 자체가 최후의 원작을 좀 현재로 가져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인간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냉정한 시선이 담겨 있는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어 있는 그리고 약간 한국적으로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 러시아 작품도 약간 러시아를 많이 이해를 해야 돼. 물론 러시아 공산주의라고 진짜 막 잘못 보는데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또 기독교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세자매에서도 그 휘파람 불잖아 처음에 마샤가. 근데 그 러시아에서 휘파람 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그런 거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작품을 잘못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적으로 잘 가져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버릇없는 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던가 그래야지 우리가 봤을 때 공감이 가는데 아니 저거 했다고 왜 이렇게 성질을 부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한국적으로 만든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작품. 너무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체력관리라고 하면 타고난 간단한 음주? 아이 그건 농담이고요. 그 맛이 맞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아마 체력관리라고 한다기 딱히 그런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니까 그게 힘들게 안 느껴지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막 열심히 막 이러고 연습을 안 해도 머릿속에 계속 연극 생각만 막 돌아요. 한 장면이 아이디어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그게 재밌어서 아마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자, 팀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극단 스토리 포레스트예요. 대표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극단이에요? 이거 극단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게 저 1인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네. 그래서 함께 하는 이제 배우분들은 계신데 이제 뭐 소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프로젝트성으로 모여서 이제 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스토리 포레스트라는 뜻은 뭐 말 그대로 그 이야기 숲. 네, 맞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는 원래 스트로베리 필즈라고 비틀즈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스트로베리 필즈 포레버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스트로베리 필주를 했죠. 누가 한번 불러줄 수 있어? 아, 나도 비틀즈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노래가 있다. 음 아, 처음에 음만. 아, 그 노래요. 혹시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흘려. 아이러니 왜 이러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분명히 에피소드는 있을 거예요. 현재 이제 열심히 연습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방역수칙을 정말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정말 벗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함께 연습했지만 네 서로의 눈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눈을 통해서 저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요. 자,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능기 잠수는 뭐 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저는 이제 이 시리즈를 하면서 감히 제가 뭐 그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제 좀 채용님과 함께 뭐 공동 창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임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 스스로는. 근데 저에게는 약간 좀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고 그런 고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통용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관객분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생기고 어떤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를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마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요. 아니 뭐 그렇게 길게 한다고 돼요. 아 그런가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능기의 잠수는 네. 아 그런 거고 체육과의 대화 네. 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뭐 부호 같은 거 있나요, 선배님? 우리 아, 네. 부호 같은 거 없어? 아, 작년 초에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도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형식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분장실에서 화이팅! 화이타! 걔네들은 그렇대. 아,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직까지 걔네들이 이제 화이팅을 하지 말고 아리아리. 순수 우리말인데 백기환 선생님이 만드셨대요.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느낌의 아리아리라는 말을. 그래서 아리아리를 네, 이렇게 아리아리. 널리 전파했으면 하나. 능기삼촌? 능기삼촌? 아리아리! 약간 능기로. 능길삼촌? 능길삼촌? 능길삼촌! 아리아리! 자, 능기삼촌 대박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이면서요, 매달 두 작품 선정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8월 후반기에 올라가는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별들의 전쟁입니다. 극단 신세계 젠더 트러블 프로젝트 3탄입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수정입니다. 숨죽은 별입니다. 젊은 연출가 노광태 연출이 직접 제작하는 춤과 음악이 함께 있는 연극입니다.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플랫폼 74에서 보이첵 멘탈리티입니다. 제 4회 1번 출구 연극제 첫 번째 작품 보이첵 멘탈리티. 자, 8월 25일부터요 9월 5일까지고요 드림아트 센터 3관에서 김결 연출입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